안녕하세요. 사우디 딜양이 네오입니다. 제 아가들이 모두 고향이별로 가고 슬픔에 빠져있을 때 지금의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는 처음 본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응? 알았지? 엄마는? 알았지? 매일 와서 밥 먹어. 저는 매일같이 아빠를 기다렸어요. 오늘도. 내일도. 일 마치고 온 아빠를 볼 때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빠는 내 전부였죠. 언제부터인가 아빠 방도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쭉 눌러 앉았죠. 헤헤. 전 받기 싫었어요. 아빠만 있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기도 가질 수 없어요. 아빠가 내가 다시 슬픔에 빠지는 게 싫대요. 그런데 아빠는 절 딴 데로 입양 보냈죠. 물론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아빠는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지금은 삼촌 집에 있어요. 아빠가 제가 곧 한국 갈 거라고 잠시 여기 쓰래요. 솔직히 삼촌 집이 더 좋아요. 히히. 빨리 아빠하고 한국 가고 싶어요. 네. 응? 케샤. 응? The same building that I sent this for you.
It's too unnecessary to go there. After some client made mistake, they didn't go there, and they accepted to go to trouble, but they keep it in the like, Korea or media or anywhere. They keep it until like 1 month and building, they forgot the name of this. They accepted to go to second.잘 살아. 네? 잘 살아. 잘 살아.